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여러분 제가 바로 악어 친구의 드워프 카이만 친구를 사육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제가 이번에도 연락을 받았는데 악어 플러스 도마뱀이 합쳐진 생물을 분양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입양을 받으려고 가려고 하는데요. 어떤 생물인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기릿. 자 아, 여러분들 시청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뭐예요? 저 그냥 이거 한 마리 데리고 온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생물이 엄청 많아요. 좀 그냥 취미로 몇 마리 키우다 보니까. 오 용도 있네? 걔는 아브로니아 니스고칠라. 아 니스고칠라? 이 친구는 또 처음 보네요. 와 얘도 남미에서 온 거죠? 네. 와 이게 멋있다 얘도. 여러분 나중에 아브로니아 친구들 소개만 시켜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근데 진짜 많이 기르세요. 여기 지금 사육자분이 엄청 많이 기릅니다. 여기 보면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저 이제 엡시슬로스랑 시그니토스라고 저도 사육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랑 색깔이 좀 다릅니다. 네 얼굴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. 나오기 싫은가 봐요. 아 예. 아, 너무 예쁘다. 아, 얘네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? 얘는 컬러드 리자드 네 아우리셉이라고 멕시코에서 사는 이제 동업입니다. 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등의 색깔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예쁘죠. 얘네들이 점프를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. 아이고 귀여워. 이거 봐봐. 아 이래서 파충류 매력에 빠져드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죄송해요. 제가 원래 입양하러 온 건데 그 너무 이쁜 게 많아서 좀만 보여드리자면 얘네 이제 소형 모니터류인데 에키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좀 더 성장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도 작은 친구들입니다. 지금 보면요 물지도 않네. 뭐야? 아 가만히 있어. 배 통통한 거 봐. 바로 우리 가족이 될 카이만 리자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진짜 악어인 드워프 카이만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카이만 리자드에서 악어의 비주얼을 가진 도마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꼬리가요 저희 집에 있는 드워프 카이만이랑 꼬리가 똑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데려가다가 잘 키워보려고 우리 가족 되는 거죠. 이 친구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최대 1.2m까지 성장을 한대요.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드워프 카이만이랑 크기가 딱 비슷해진다는 건데 야 얘는 악어랑 다르게 굉장히 순진해가지고 어, 이거 너무 만지는 거 되게 싫어요. 아, 너 방송을 아는구나. 조심할게, 미안하다. 우선 오늘 이 친구를 제가 오늘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멸종위기 동물 2급이어가지고 환경청에 신고해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야? 뭐 너도 한번 봐달라는 거야? 뭐야? Nope. 아니야? 와, 얘도 이쁘다. 얘는 네. 바바투스. 네. 오, 얘는 조금 억울하게 생겼네. 근데 되게 멍청하게 생겼는데 먹기에는 진짜 엄청 잘 먹어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는 진짜 최적의 개코가 아닌가. 자 그리고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친구거든요. 이 친구는 이제 유로메스티스에서 이제 토마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근데 이제 꼬리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거 보세요. 이 친구들은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또 사료도 좋아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살아있는 거, 곤충 이런 거 먹이시는 거 힘드신 분들이 많이 키우는 편인데 귀여운데 좀 약간 억울할 것 같다. 뭐야 이거? 통통통통통통통통 뭐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? 어이없어. 약간 그 어이양 어이 왔어 어서 와 약간 이런 것 같은데. 자 무튼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생물도 보게 됐는데 여기 위에 있는 친구가 제가 같이 갈 아이거든요. 가자 강아지 같죠 여러분. 자 친구는 저희 이제 거리가 20분 거리라서 여기다 임시로 넣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했습니다. 지금 현재 카이만 리자드는 저쪽에 키우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드워프 카이만 친구, 악어 친구는 지금 여기서 사육 중인데 아마 카이만 리자드랑 이 친구랑 성장 수도로 따지면 카이만 리자드가 더 클 거예요. 그치? 또 성격이 이런데 이 친구는 그나마 좀 순한 편이기 때문에 한번 꾸며보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한 거는 우선 벽돌이나 이런 돌멩이, 그 다음 유모, 그 다음에 친구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
이런 쉼터, 그 다음에 알몬드 잎인데요. 이제 pH 어느 정도 맞춰주고, 이제 응가 싸면은 순환하게 해서 여과 필터로 걸 수 있게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청소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을 채웁니다. 그거 다 부으면 될 것 같아요. 네, 물을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. 좀 잔잔하게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정도 높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약간 수류가 있는 모터를 좀 장착해줍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수류를 만들어서 이제 물의 순환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똥을 여기서 싸던 저기서 싸던 이게 계속 뺑뺑 돌면 여과기 결국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. 자, 큰 은신처도 넣어주고요. 은신처라기보다는 쉼터죠. 저희 가서 올라와서 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알몬드 잎 아마 이렇게 넣어두면은 어느 정도 pH가 좀 바뀔 거예요.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피부에 좋게끔 좀 탁한 물에서도 괜찮아요. 우선 넣어놓을게요. 한 이틀 있어야 우러나겠다. 자, 이거는 UVB 등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일광역할로 준 거고 이거는 핫팟. 우선은 이 정도 더 넣어야겠죠? 우선은 진짜 간단하게 지금 매장에 있는 것들로 다 꾸며봤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고 수중 온도는 28에서 한 30도 사이까지는 맞춰주면 좋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수중 히터만 마지막 넣어놓고 다 됐으니 넣도록 합시다. 어우 너무 이쁘다. 초롱초롱이라. 자, 이제 이게 너희 집일 거다. 뭐 아직까지는 친구가 아직 베일이어가지고 이 정도 크기면은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넉넉할 것 같아요. 와, 역시 카이만 리자드답게 수영도 잘하고 잠수도 잘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 친구가 여기서 적응을 하고 나서 먹이도 먹이고 이제 간단한 사육장도 그 다음에 서식지 등등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좀만 있어볼게요. 야, 자고 있는 거구나. 사실 좀 걱정이 돼가지고. 야, 너 물속에서 자면 어떡해. 고나야, 쟤 물속에서 잔다? 어, 일어났다. 아,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, 아유, 진짜 푹 자고 있었네. 자, 아이고, 너무 귀엽다. 자, 여러분들,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아, 전에 참 자다가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얘네 물속에서도 잠도 자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지금 크기는 지금 작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1m까지 성장을 하고요. 지금 보면은 오오오오, 배고파서 그런가? 이렇게 먹이 반응이 제 손을 보고 이제 물려고 오는데,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이제 물가 근처에서 서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. 보통 주행성이고요. 그래서 낮에 UVB 등을 거의 12시간 정도는 틀어줘야 된다고 하고요. 이 친구들은 1m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작지만은 굉장히 활동성이 크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육장을 구비해서 사육을 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. 보통 자연에서는 다슬기, 우렁이, 뭐 갑각류, 그 다음에 어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먹는데 제가 오늘 먹일 것은요 바로 짜잔, 우렁이입니다. 주식으로 줄 거고요. 이거는 이제 마트나 인터넷에서 흔히 파는 거 손질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일로 와봐. 여기 있지롱. 자,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먹이 반응이 좋죠. 새끼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게 진화를 하고 이빨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맷돌처럼 굉장히 반들반들하다고 합니다. 잘 부실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손질된 거를 주는 게 좋고요. 보통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해가지고 물속에 있다 보니까 악어로 오인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지금은 이 친구가 만지면은 슉슉거리더라고요. 그만큼 여기 사육장에 잘 적응했다는 뜻이고요. 사육 방법으로는 이렇게 큰 사육장이랑 흐르는 물을 계속 유지해주는데 청결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. 수질을 계속 깨끗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과기를 청소나 여과기를 좀 빡빡하게 해놓으면 좋고요. 수온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28도로 해주는 게 좋고 23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해주는 것이 이 친구 사육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우리 악어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, 큰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성해줘가면서 끝까지 잘 사육해볼 예정입니다. 야, 여기 아니야. 저기 뒤로 가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이 친구가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보통 노던 카이만 리자드라고 불리는데요.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파라가이 카이만 리자드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. 색이나 형태가 좀 다르지만 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의 친구인데 이 친구 치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볼게요. 안녕. 야, 여기 우렁이 여기 있어. 예, 가끔 뭐 D3 칼슘제 해주면 좋아요. 아빠 간다. 많이 먹어. 예, 이 친구들은 온도 23도 이하 떨어지면 안 돼. 핫스팟은 35도 유지. 전 똥했네.